들어가세요. 배로가 좀 목이 마른 것 같아서 배로 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발분들이 많이 오셨는지 한번 왜 물을 엄청 많이 먹네? 목이 많이 말랐나 본데? 물이 많이 먹네요, 우리 배로가. 예, 물 목이 많이 말랐나? 다 먹었어요? 예, 다 먹었대. 와, 옷장 열었다. 옷장 열었다고 지금 또. 네. 우리 바발들께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댓글이 화면에 안 나오네요. 물 먹는 소리 아구 이뻐. 배로 물 먹는 소리가 잘 들린다고. 네. 물 먹는 소리 ASMR. 제가 오늘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바발들과 함께하는 캠핑이기 때문에 우리 바발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바발들이 또 제가 안경 쓴 모습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안경을 쓴 윤지성의 모습으로 새롭게 옷도 갈아입고 다시 오도록 했습니다. 네. 거기 앉아. 그래, 여기로 와. 여기 괜찮은데.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자, 앉아. 옳지. 여기서 쉬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2021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또 한 해가 왜 이렇게 짧은지 아쉬운 마음만 가득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한 이곳으로 모이세요. 옷장 문을 열면 나오는 이곳은 클로젯 캠핑입니다. 네, 제가 맞아요. 우리 배로랑 다시 또 등장을 했었는데 여러분 모두 우리 어릴 적 동화에서 읽어봤잖아요. 옷장 문을 열면 나오는 신비한 세계,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네, 배로 일로 오세요. 일로 와요. 일로 와. 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은 우리에게 부족한 건 바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잠깐 멈추고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루는 이곳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클로젯 캠핑장이에요. 네, 캠핑장에 왔더니 배로가 또 신났나 봐요. 지금 이렇게 제 옆에 있지 않고 물을 또 한 사발을 먹더니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네요. 좀 기운을 좀 차렸는지. 네, 저기 보이는 클로젯 캠핑장의 소망나무에 제가 올 한 해 동안 꼭 이루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미뤄왔던 일들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도 미루기만 했거나 좀 못 이룬 일들이 있으신가요? 응? 배로 일로 와. 갑자기 왜 그래? 너 아까까지 잘했잖아. 우리 형 지금 바발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일로 오세요. 앉아. 옳지. 아유, 예뻐. 자. 그래요? 아, 안경에 제가 뭐 있는지 다 보인다고요? 그럼 오케이, 빼. 됐어. 근데 이렇게 영어 비밀을 이렇게 또 밝힐 순 없으니까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지. 바로 보여주면 안 되고. 자유로운 배로는 놀고 싶다. 그런 배로를 위해서 제가 잠시 간식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로가 지금 약간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배로 앉아. 자, 배로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터치, 손. 배로 돌아. 옳지. 자, 끝. 자, 운전면허 따고 싶었는데 못 땄다. 결국 내년에 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못 땄다는 말씀.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쉽지가 않아요. 해외 여행 이젠 제발 하고 싶다. 저도요, 진짜. 다이어트, 맞아요. 다이어트. 진짜로 쉽지가 않아요. 네. 면허 따고 싶었는데 못 따고.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읽어볼까? 배로 얘기밖에 없네요, 또. 아니, 이거 올해 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거. 그런 거.
안경 알을 빼서 줘버리면 안 돼? 이 안경이 제 안경이 아니어가지고 안경 알이 빠질런가 모르겠네? 한번 볼까? 안 될 것 같아. 물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하면은. 베로가 운전면허 3일 만에 땄다고. 오, 영어 공부, 자격증 따기, 윤지성 콘서트,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뭐죠? 한국 가고 싶어요. 맞아, 진짜 나 해외에 있는 바발들 너무 보고 싶어요. 물론 한국에 있는 바발도 너무 보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건상 또 해외에 있는 바발분들을 못 만나는 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교정 시작했는데 사랑니를 빼야 된다. 사랑니, 근데 왜 사랑니일까요? 더 끔찍한 이름이어야 돼. 정말 막 어떻게 너 같은 게 있니? 뭐 이런 이름이어야 해. 이게 사랑니로는 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예쁜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는 친구. 정말. 배로 드디어 진정했네요. 예. 여튼 뭐 큰일들부터 사소한일들까지 아쉬운 점은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해가 마무리될 때 그걸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더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잖아요. 우리 바발들은 어떠세요? 또 미루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네. 많은 일들 중에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이루고 가게 될 소망 세 가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로 기다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챙겨가지고 올게요. 세 가지. 자, 저기서 한번 세 가지 소망을 골라왔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춥지 이거 따뜻한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파티. 정산을 해주시는 건가? 자, 연말 정산 파티 그리고 신년 운세 보기. 신년 운세 보기 맞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건 뭐지? 바발들과 롤링페이퍼.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좀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지 했던 일들이네요. 여러분들은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한번 첫 번째 소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이 없는 안경으로 다시 이곳,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은 마법 같은 곳이라고. 놓고 다시 쓰니까 안경알이 없어졌어. 얼마나 이 마법 같은 일이야. 닐 수 없겠습니까? 그죠? 네. 일단 첫 번째로 뭘 해볼까? 저는 첫 번째로 연말 정산 파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연말 정산 파티. 사실 연말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좀 이렇게 파티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좀 이런 자연스럽게 노는 모습 이런 게 떠올라서 연말 정산 파티를 제가 소망을 했었는데 앞서 준비해온 이 재료들과 파티의 필수 메뉴 스테이크를 맛있게 구워서 연말 파티의 기분을 내보려고 해요. 우리 바발분들은 혹시 연말이나 뭐 겨울에 갖고 있는 로망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한번 저는 이것을 구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이 핸드폰으로 댓글을 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서. 이게 또 아주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이곳에 넣으면은 이게 다시 고쳐져서 오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댓글이 잘 안 보여서 기다리세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오면 이제 이 핸드폰은 고쳐집니다. 예, 이 벽장이 만능이에요, 만능. 자, 일단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요리를 한다. 그래, 우리 바발들을 위해서 제가 드디어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없어.
어려 울 것이 없어. 첫눈 오는 날 핫초코 마시기. 오, 낭만 있다. 그래서 첫눈 오는 날 핫초코를 드셨나요? 드셨어요? 저는 안 먹긴 했는데 일단 조심해야 돼요. 이거 누르고 불을 한번 켜볼게요. 이걸 누르고 켜졌어? 켜졌다. 킨 상태에서 제가 앉아서 할게요. 여기 지금 이게 딱 요리를 하기 아주 적절한 곳인 것 같아서. 이게 불을 또 중요하니까 이게 불이 너무 세게 익으면 안 되거든요. 은은한 불에서 은은하게 구워야 이게 요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저도 사실 겨울과 연말 이 단어를 들으면 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아득한 집에서 보는 겨울 영화. 그리고 우리 배로와 소복히 쌓인 눈을 밟는 것. 그치 배로야? 그치? 표정이 또 뭔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핫초코 마시는 것도 저 좋아하고. 일단 한번 구워볼게요. 우리 바발들은 겨울 하면 로망이 좀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근데 원래 이게 약불에 좀 은은하게 구워야 되는데 저 지금 성격이 급해서 빨리 먹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강불로 돌려. 겨울 드라마 몰아보기. 겨울 드라마 좋지. 겨울 드라마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추천 좀. 겨울 바다 보러 가기. 너무 좋겠다. 겨울 바다. 나 겨울 바다 보고 싶어. 저 배로랑 진짜 바닷가 가고 싶거든요. 호떡호떡 붕어빵. 여러분 알죠? 주머니 속에 이제 돈 3,000원 정도 넣어갖고 다녀야 내 시기가 왔어요. 현금 현찰로. 근데 요즘에 현찰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그 계좌이체하면 되더라고요. 이불 속에 쉬면서 지성이 영상 보기. 제 영상 최애 영상이 어떤 거죠? 눈썰매. 나 근데 진짜 스키 타고 싶고 막 눈썰매 타고 싶다. 어릴 때 저는 그 공터 같은 데 가면은 어릴 때 공터 같은 데 가면은 그 옛날에 비료포대 가지고 이제 그걸로 저거 뭐야 썰매 타고 그랬거든요. 도깨비? 저 도깨비 너무 좋아해요. 강불로 하면은 기름 다 튀니까 약불로 지금 거의 저 살살 하고 있습니다. 살살. 12월은 한 달 내내 파티지. 그래 12월 달은 좀 이렇게 1년을 가고 고생했는데 아니 11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한 달 좀 못 놀아? 한 달 놀 수도 있지? 근데 저 이번 달 못 놀아요. 이번 달 너무 바빴어. 이불 속에서 귤 까먹기. 가니쉬를 먼저 굽네? 이거 먼저 굽으면 안 되는 건가? 이게 좀 약간 채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채수. 왜냐면은 저도 이게 방법. 왜냐면은 고기를 먼저 굽잖아요. 그러면은 고기의 그 고기가 타면서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고기 눌러붙는 게 생기더라고. 그럼 안 예뻐지니까 이제 저만의 이 요리 방법이 다 있답니다. 기다려주세요. 요즘 붕어빵 두 개에 무슨 붕어빵? 금붕어빵이야? 아니 무슨 붕어가 두 개에 1,000원이야? 진짜로? 회사가 날 못 놀게 해? 아니 좀 11달을 좀 일을 했으면 아니 한 달 정도 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정도 놀 수도 있지. 조물주도 저거 뭐야 5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6일을 세상을 만들고 하루를 쉬셨다는데 사람인 내가 한 달 정도 좀 쉬어야지. 룽일 보러 갈 거야? 맞아요. 제가 또 열심히 한번 그 저거 뭐야 열심히 한 달 동안 또 우리 바발들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로 와 4개에 1,000원이야? 그렇네. 거기 동네가 괜찮네요.
어 이렇게 그냥 구워 이렇게 구우면 돼 거기야. 어묵이 하나에 7,000원? 나 어릴 땐 3,000원이었는데 야, 요즘 물가 많이 올랐다.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다. 여러분 붕어빵을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겠네요. 어묵이 700원이야? 그러면은 일을 해야 돼. 한 달 어딜 쉬어. 어묵이 하나에 700원인데 내가 지금 한 달을 쉴 생각을 한 거야? 감히? 안 돼. 일해야 돼. 어 근데 얼추 좀 구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벌써 이게 원래 이렇게 큰 거야?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썰어야겠다. 야근 많이 해서 아 근데 정말 그런 게 쉽지 않은 건데 참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또 쉬어줘야 되거든요. 몸이라는 게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보듬어 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고기 구울게요. 배로야 형이 고기 구워줄게. 배로도 고기 좋아하잖아, 그치? 뭐 고기 나오니까 아주 그냥 눈이 땡그려졌네. 그냥 구우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미쳤다 와. 어 눌러붙는다. 자 유니버셜 앞에 붕어빵 1,000원에 5개라고요? 어? 일본 분이세요? 어디? 내가 공연하고 있는 그 공연장? 난 유니버셜 스튜디오 말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 유니버셜 아트센터 말하는 거야? 그럼 유니버셜 아트센터 앞이라고 말을 해주셔야지. 유니버셜이니까 제가 다른 유니버셜인 줄 알았잖아요. 미안. 그 유니버셜 말한 게 아니야? 등세권 그래 먹으려고 이래. 맞아. 저는 우리 밥알들 보려고 일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밥알들도 만나야 되니까. 식당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굽고 자르는 게 아니라 자르고 저는 이거를 왜냐면은 이게 그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시험을 해본 거거든요. 칼이 잘 드네 확실히. 어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쓱쓱 먹기만 하면 되지 뭐. 편견 없는 지성이 이 올리브 오일을 좀 이렇게 펜성을 해야 좋았어. 세상에 기름 두른 것 치고 맛없는 거 없다. 어 튀긴 거 치고 맛없는 거 없다. 갖다 먹으면 되지 뭐. 내가 오늘부터 오사카에서 붕어빵 판다. 오사카에서 붕어빵 판다고요? 나 근데 붕어빵 장사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 붕어빵 장사 해보고 싶어. 그럼 우리 밥알들 많이 먹으러 오실까요? 내가 붕어빵 맛있게 구워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벌써 느낌이 맛있어. 세상에 어떡해? 지금 완전 겉바속촉 장난 아님. 진짜로 소고기 튀김이 아니고 이게 이 판이 두꺼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좀 맛있어. 봐봐 지금 벌써 냄새 나요? 냄새 나지? 쩔지? 냄새 나잖아요. 소고기 튀김 냄새 나죠? 제가 살짝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진성 씨 붕어빵 3만 원씩 달라고요? 저 붕어빵 한 마리에 2천 원입니다. 시세가 비싸가지고 한 마리 2천 원. 겉바속촉. 겉바속타가 아니고 진짜 지금 겉바속촉이에요. 완전 너무 맛있어. 이건 한번 또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요. 정말로 맛있어요. 나 요리가 늘었나 봐. 큰일 났다 진짜. 이래서 뭐든 하면 는다니까. 응? 배로야, 그치? 뭐든 하면 는다니까? 한 마리에 2,000원, 금 들었니? 왜냐면 정성값, 정성값. 진짜 맛있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이게 좀 겉바속촉, 완전 겉바속촉이야. 보여요? 겉바속촉? 보이죠? 완전 겉바속촉인 거. 제가 이거를 잘라볼게요. 미쳤다, 미쳤다. 세상에. 지성이 젓갈 지성이 젓가락이 꽤 크네. 저는 여기 젓가락 이걸로 씁니다. 예. 맛있어. 연말 정산 파티는 언제 하냐고요? 이제 해야겠다. 연말 정산 파티. 사실 이제 연말 정산 파티를 옷장에 핸드폰이 돌아왔다고 해서 한번 너무 쪼그라들었어. 잠시만. 나 지났어. 잠깐만. 나 지났어. 잠시만요. 자. 배로, 가서 핸드폰 좀 가져와. 배로야, 가서 핸드폰 좀 갖다 줘, 형. 알았어, 내가 갖다 쓸게. 기다리세요. 꺼졌어. 잠시만, 뭐야 이거? 됐다. 됐어. 됐다. 잠깐만. 아우.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 보다가 플레이팅 할 겁니다. 저 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간 보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세상에 꽤 맛있어. 이것 봐. 이번 주에 저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한번 제대로 앉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클로젯 캠핑장입니다. 예, 고깃집 아니고요. 지금 이 현장에 고기 냄새가 아주 장난 아니라고. 제가 그만큼 맛있게 구웠다는 이야기죠. 네. 사실 또 요즘 날씨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그런 로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겨울도 우리 바발들과 함께 그리 춥지만은 않은 따뜻한 추억을 좀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즐겁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저의 2021년을
해시태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구우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해시태그를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해시태그는 자 다발 드라마 저녁 새로운 시작 도전 뮤지컬 워너원 무대 배로 이렇게 딱 핵심 키워드만 뽑아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쵸? 영혼 좀 담아달라고요? 아, 멘트 칠 때? 제가 갑자기 너무 막 저, 갑자기 너무 진행을 막 해버렸죠? 예. 아, 진짜 웃겨. 배가 꽤 찼나 봐. 아니요, 아직 배 안 찼는데 일단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또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지금 이거를 썰어 넣을 그 정신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볶아버려야겠어. 자, 저녁 너무 좋아. 그쵸, 저녁 너무 좋죠. 저도 저녁 너무 좋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밥알부터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1년 하면은 윤지성에게, 근데 이거는 2021년이라서가 아니라 저의 인생에 그냥 윤지성이라는 사람의 사람 윤지성, 그리고 연예인 윤지성, 그냥 모든 그냥 나라는 윤지성에게 있어서 밥알들은 정말 너무 감사한 사람이고, 이거를 제가 어떠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하지만 이거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의 그 감정들을 말할 마땅한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저녁 말고, 이 저녁 말고 전역. 진역. 예.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런 단어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드라마. 드라마는 제가 올해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 라는 드라마로 이제 첫 도전을 했는데 사실 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 더운 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드라마가 너무 지금 또 반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밥알들이 무엇보다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그게 제일 저에겐 감사하죠. 밥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감사하죠. 그게 제일 감사하고 저에게 또 저녁은 어쨌든 우리 밥알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왔고 그리고 또 또 저의 그 아 미안은 빼두기로 그래요 알겠어 미안은 미안 빼 미안 빼고 새로운 시작도 사실 이 모든 걸 통트는 말인 것 같아요. 새로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 가세요? 배로 배로야 배로야 일로 와 안 일로 와 앉아. 저에게 뭔가 그 새로 모든 일들을 다 함께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시작인 것 같고 드럼 치는 윤지성 저 근데 드럼 치는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지금도 물론 뭐 잘 치는 배로야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배로야 가는 거야? 배로 가세요 그러면 절로 가 일로 오든지 절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해봐 일로 올 거야? 그래 일로 와 그러면 네 오케이 드럼이 정말 쉽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저 진짜 TMI인데 저 드럼 선생님이 지금 저 뮤지컬 하고 있는 거 거기 같이 오케스트라 해주고 계세요. 너무 신기하죠 인연이 그게 그 제가 현장에서 오 쌤! 이랬더니 쌤이 지성씨 저 이거 같이 하게 됐어 이래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세상에 진짜 이렇게 세상이 좁다니까. 이 다음 고기는 제가 그 저걸 안 해가지고 줘야겠다. 그리고 간식 좀 줄게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됐고 도전! 사실 도전도
이번 연도에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저거 같이 뮤지컬도 도전을 하고 드라마도 도전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바발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 노력한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전한다는 게 맞아. 노래 부르면서 드럼 치는 게 진짜 쉽지 않기는 해요. 그게 드럼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드럼 모든 드러머들을 진짜 존경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멋있게 치는지 너무 신기해. 저 이제 했고 맞아요. 정말 그래서 너무 근데 그게 의지가 또 되더라고요. 아 밑에서 쌤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시니까 네 그런 게 또 있고 또 어떤 시대가 있었죠? 제가 아 그리고 또 뮤지컬로 지금 썸씽 로튼이라는 뮤지컬로 우리 바발들 그리고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그 사실 연습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또 우리 바발분들에게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연말에 연초에 그리고 뮤지컬을 보러 오시는 또 그 시간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연습하고 집에서 막 울기도 하고 왜냐면은 시간은 다가오는데 나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막 속상하고 무섭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막 집에서 울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지 이러면서 정말 잘 해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우리 바발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서 끝날 때까지 마지막 공연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어요? 다행이다. 솔직히 짜릿했다고?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진짜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어요. 공연 함께 하시는 배우 저는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저희 스태프분들도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아티스트분들, 배우분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게끔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끔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 감사함을 제가 매번 이제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형들한테도 누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하고 우리 앙상블 갓상블 친구들에게도 막 너무 고맙다고 하고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 너무 도와줘서 감사해. 첫 공 찢었어. 첫 공 때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저 청심만 먹고 했어요. 첫 공 때 이번에도 제가 원래 긴장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심만을 또 먹고 공연에 올라갔죠. 무대 둘째 날에도 청심만 먹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형들이 막 웃더라고. 야 지성이 너 청심만 먹어 이러면서 형들이 막 웃었어. 자 다음 시댁은 또 뭐가 있었죠? 원어원 무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에 마마에서 또 우리 원어원 멤버들이랑 함께 무대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발분들에게 그리고 윤지성에게 되게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그 멤버들에게도 너무 감사했었고 열심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하는 무대다 보니까 마마를 시상식을 오랜만에 나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 내가 정말 다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무대에서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네. 좋은 사람 옆엔 좋은 사람이 모인다고. 맞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해시태그는 바로 배로입니다. 네. 저에게 올 한 해는 배로가 없으면 뭐라 해야 되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많은 힘과 의지가 되어준 반려동물이고 저에게 너무 중요한 가족이기 때문에 배로 덕분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되게 특별한 경험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2021년엔 배로가 없으면 안 되지. 뷰티풀 파트 3 괜찮았나요? 배로가 거기 들어가 있네. 배로는 벌써 잘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선물 같은 무대 감사합니다. 저도 바발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해.
노력할게요. 이것도 다 익은 것 같아. 고기는 사실 핏기만 가시면 먹으면 돼. 고기는 그냥 핏기만 좀 이렇게 없어졌다 하면 먹으면 돼가지고. 이거 소고기라 괜찮아. 소고기라 괜찮아. 근데 배로가 원래 되게 조용한데 갑자기 잘 자다가 내가 볼 땐 이 냄새가 나니까 얘가 약간 흥분한 것 같아. 근데 또 안 줘. 그럼 열받지. 나 같아도 옆에서 조용히 잘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음식을 그렇게 막 먹으면은 그래도 안 줘. 그럼 당연히 화가 났지. 화가 나도 양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은 나만 먹고. 배로도 자유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의 해시태그는 2021년 해시태그를 골라봤어요. 뮤지컬도 했고 앞으로 또 우리 바발들이 생각하는 윤지성의 2021년 키워드는 뭔가요? 우리 바발들은 그것도 궁금하긴 하다. 우리 바발들이 2021년 윤지성의 키워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게 되게 궁금한데요? 이제 별 없으니까 약간 좀 불 좀 쬐가지고 좀 빠르게 익혀야겠어. 답답해 죽겠네. 좀. 칼판 홈쇼핑인가 엄청 잘 썰려. 2021년에 윤지성 키워드가 칼판은 홈쇼핑이라고? 이게 뭐야? 이 칼! 야, 이 칼 왜 이렇게 잘 들어? 어디 거야 이거? 이거 저 여기 지금 이 칼에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영 땡이더라고요. 근데 나 여기서 윤지성 커스텀에서 준 줄 알고 나 혼자 감동받아서 그 영을 윤으로 읽어가지고 러브송. 그래 러브송 맞아. 제가 또 앨범을 냈잖아요 초에. 유찬이 지옥 셰프는 그리고 오명. 네 제가 제입떡 고마움 윤잘생 바발사랑 룽윌. 근데 저 진짜 쉴 틈 없이 지낸 것 같아요. 그쵸? 대단 내가 너무 정말 올해 나 그래 나 고생 많았어. 올 한 해 나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나 그냥 먹어도 돼 지금. 근데 맞아.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열심히 일은 했는데 뭔가 바발들을 못 만나니까 조금 그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일은 진짜 바쁘게 하고 많이 했는데 우리 바발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그게 속상하더라고. 명이나물? 명이나물이요? 언제 쉬냐? 저 언제 쉴까요? 토끼 아이스크림? 컴백? 근데 진짜 많은 일들이 있긴 했네 올해. 저 진짜 고생했죠. 근데 그 고생한 만큼 그거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바발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진짜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늘 갖고 살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존감도 낮고 그냥 저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좀 저를 사실 사랑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바발들이 맨날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니까 그거 덕분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 뭐야 지성이 젓가락 좀 달라고. 아니 난 이걸로 먹고 싶은 거야. 이걸로 먹고 싶어서 먹고 있는 거야. 여기 젓가락 있거든요? 크게 먹어야 돼.
끝님 논쟁. 맞아. 그 깻잎 가지고 왜 그렇게 늘 싸우는 거야? 응? 아니 그냥 너네는 깻잎 먹어. 응? 둘이서 깻잎을 떼주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내 고기 건들지 말고 둘이서 깻잎 들고 싸우고 있으라고. 그 너희들이 그렇게 깻잎 들고 아웅다웅 하는 동안 그거 응? 떼주고 있는 동안 나는 고기 좀 더 먹고 할 테니까 둘이 깻잎을 떼든지 상추를 떼든지 나는 더 비싼 명이나물 먹겠다 이거지 뭐. 룽일 보러 갈 거야. 셰익스피어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정말 재밌는 작품이에요. 그래, 응? 깻잎 그거, 어? 뭐, 어떻게? 왜 자꾸 깻잎 가지고 싸우는 거야? 난 고기가 더 중요해. 좀 젓갈 없어도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잘 익었어. 비주얼도 한번. 비주얼. 어때요? 되게 흘렸다. 죄송해요. 육즙이 그냥 뚝뚝뚝 흘러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아유. 닦아야겠다. 이게 솔로의 단점. 무언가 사고를 쳤을 때 케어해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와주시는 거 없다. 내가 혼자 닦고 혼자 처리해야 된다. 이럴 참 이게 혼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되네요. 우리 또 도와줄 친구가 없다는 게. 하지만 또 우리 바발들이 함께 있어주니까 제가 잘해서 자, 잘 닦아서 이러면 안 흘리지. 됐어 이제 먹어도 돼. 아 음료 음료 먹어야지. 근데 여기 뭐가 있네요? 이게 뭐지? 어? 스테이크 소스인가? 이걸 말 안 해줬지? 난 계속 싱겁게 먹고 있었네? 아니 스테이크 소스. 아 스테이크 소스가 있었잖아. 세상에 스테이크 소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먹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아유. 어! 이거 뭐야? 할라피뇨인가? 할라피뇨, 어. 할라피뇨도 제가 한번 저는 매운 거를 평소에도 굉장히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할라피뇨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할라피뇨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맵네. 하나도 안 매워. 그러니까 다 먹었는데 소스를. 그러니까 이런 맛도 저런 맛도. 그래 어쩐지 아우 싱겁더라고. 이런. 저 매운 거 잘 먹어요. 포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냥 저걸 먹었어요. 저 매운 거 좋아해요. 잘 먹어요. 그럼요. 제가 매운 거 얼마나 잘 먹는데요. 너무 뚱해.
검은 쪽인 게 아니고. 자, 어때요? 하나 면, 진짜 하나 면. 이거 먹어볼까? 먹어도 돼요? 하나 면.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맛있다. 아우. 자, 그래서 이제 해시태그로 키워드를 좀 알아봤고, 자 제가 사실 전역을 하면서 우리 바발들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에 진짜 올 한해 쉼 없이 달려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심야 아이돌에서 적었던 버킷리스트 2021년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제가 가득 적었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된 지금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얼마나 이뤘나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과연 얼마나 이뤘을까요? 자, 따란. 자, 2021년 버킷리스트. 또 놀린다. 이거 봐. 또 놀리는 거 봐. 2020 이러면서 또 놀리는 거 봐. 이거 지금. 어? 2020 이러면서 또 놀려. 또 놀려. 자, 2021년 버킷리스트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 웬일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단 LA 가기 못했어요. 팬사인 하기 제가 한 거를 체크할게요. 했고, 팬미팅 하기 했고, 앨범 내기 했고, 심야 아이돌 출연하기 했고, OST 나가기 했고, 예능 나가기 했고, 드라이브 하기 했고, 캠핑 가기. 제가 여기 지금 클로즈 캠핑장에 와 있으니까 캠핑 가기까지 완료. 이렇게 많은 리스트를 좀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이루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고기 냄새 나나요? 너무 이루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들로 좀 이루지 못했지만 다가올 2022년에는 상황이 더 나아지고 제가 노력을 해서 여기 있는 리스트들을 다 이뤄보도록 할게요. 좀 LA 가기랑 해외 밥을 만나기 요거는 좀 아쉽네. 이거를 왜 못했지? 못할 수밖에 없었지 뭐. 이건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니까. 난 노력을 했어. 하지만 할 수 없었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하지만 내년에 꼭 이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 2022년 버전을 새롭게 여기서 작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뭔가 약간 내가 해야 할 그 명분을 만들어주고 이뤄야 될 그걸 만들어주니까 나 이게 마음에 들어. 박사님 LA 사셨어요? 뭐야? 박사님 LA 사셨어요? 배로 귀엽다. 해외 바발들 맞아. 지방 바발들도 보러 와달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방 바발도 만나러 갈게요. 그러면 이거 한번 적어보자. 이거를 이거 안 돼. 아까 내가 육즙 풀렸어. 여기다가 여기 뒤집어서 있어. 일로 오세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정규 앨범 내기. 제가 사실 제가 이거를 왜 빨간색으로 썼냐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작년에는 앨범을 두 장을 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그 드라마를 하게 되면서 사실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꼭 정규 앨범 내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밥을 안 내기. 이거는 못했으니까
제가 원래 글씨 잘 쓰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해외 방을 만드는데 제가 작년에 못 만났지만 올해는 꼭! 아 내년에는 꼭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드라마 제가 또 원래 또 연기에 관심이 많은 만큼 드라마를 꼭 새해에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드라마를 꼭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콘서트 제가 콘서트를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우리 바발들이랑 그래서 내년에는 꼭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콘서트를 하려면 정규 앨범을 내야 되고 정규 앨범을 내면은 또 우리 해외 바발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해외여행 LA 나는 정말 나는 LA를 내년에 곧 죽어도 가야겠어. 나는 내년에 LA를 가야만 하겠어. 가야겠어. 그리고 유 국내 여행. 근데 저 진짜 올해 너무 쉼없이 일만 해가지고 여행을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배로랑 배로랑 같이 일하고 싶고 정규 앨범 내고 싶고 드라마도 하고 싶고 그리고 7 뮤지컬 또 좋은 뮤지컬 작품이 있다면 우리 바발들과 함께 좋은 뮤지컬 좋은 작품에서 만나고 싶어요. 지방도 와도 그럼 지방도 가야지 당연히 지방도 가야죠. 지방 안 가면 되나 가야지. 브이로그로 알겠습니다. 제가 브이로그도 틈틈이 해가지고 우리 바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물려받은 버킷리스트. 그래 나는 LA를 어떻게든 가야겠어. 안 되겠어. 배로야 일로 와. LA 가자 일로 와. 안 갈 거야? 그럼 너는 한국을 지켜. 난 LA 갈 테니까 어쩔 수 없어. 너는 한국을 지키고 형은 LA를 갈게. 자 이렇게 2022년 버킷리스트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 일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2022년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소망으로 넘어가 이제 첫 번째 소망밖에 안 했나요? 자 두 번째 소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소망은 뭘로 할까? 이거 신년 운세 보기. 제가 원래 신년 운세를 매년 보거든요. 근데 올해 신년 운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신년 운세를 지금 봐야겠어. 근데 그 오늘 이 클로즈 캠핑에서 또 마법 같은 곳에서 저의 신년 운세를 봐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있다고 하네요. 나 아까 너무 쪼그라졌어. 다리야. 이렇게 힘들어. 고기 구워 먹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배로야 그치?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뽑아보기 전에 사실 신년 운세도 신년 운세지만 제가 그런 걸 좀 하거든요. 대청소? 그래 대청소를 하는데 사실 이곳은 제가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은 그러면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 바발들에게 마음 청소를 좀 해주고 싶어요. 물론 저도 저지만 전 사실 저보다 우리 바발들께서 댓글에 뭐 예를 들면 뭐 PT를 10번 끊었는데 나 2번밖에 못 갔어.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 후회로 남은 마음, 안녕. 그럼 제가 보내줄게요. 안녕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댓글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고스톱점 뭐야? 고스톱점이 아니고 우리 바발들이 좀 후회가 남는 일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인데 오디오가 안 끊기는 매직. 그럼요. 그럼 마음 청소. 우리 바발들 마음 청소. 댓글 올라오고 있는 그 동안이 나는 고기 한 점 하고 뭐가 있어요? 어떤 일 있나요? 시험 발표가 31일이에요. 떨리는 마음 보내줘요. 떨리는 마음, 안녕. 시험 발표 결과로 가버려. 합격으로 가버려. 제가 합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 엄마랑 여행 못 간 거 아쉬워. 아유.
엄마랑 여행 못 간 마음. 안녕. 내년에는 꼭 엄마랑 여행 가서 우리 후회 없는 그런 가족 간의 우애를 만듭시다. 안녕. 올해도 운동을 못했어. 맞아요. 저도 사실 올해 운동을 못했어요. 작심 3일이었어요, 저도. 네, 작심 3일이었습니다. 네. 그 마음. 윤지성의 그 마음과 함께 안녕.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 말에 치여서 그 말을 마음에 가득 담아뒀어. 보내줘. 열심히 했으면 돼요. 이거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 이거를 제가 그거를 좀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알아주면 좋지. 알아주면 너무 좋은데 알아주지 않았을 때 괜찮아요. 내가 했으니까. 그 주위 사람들의 말을 보내드릴게요. 주위 사람들의 말들 안녕. 다시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 안녕. 나를 위한 소리라고 하지만 너가 하는 말들은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야. 가만히 그냥 있어주는 게 나를 위한 소리란다. 안녕. 자, 취업 준비가 안 돼서 불안한 마음이 너무 가득해요. 아, 그래. 근데 이거는 진짜 고민일 것 같아. 왜냐면 취업 준비가 안 되는 것도 고민인데 취업 준비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게 한다, 주변에서 또? 그럼 또 불안해져. 막 근데 주변에 잘 됐다는 얘기 들린다? 그럼 또 막 속상해. 괜찮아요. 마음 잡고 쉴 때 딱 쉬고 놀 때 딱 놀고 일할 때 딱 일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물론 원했던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회사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 바발분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네. 화이팅! 올해 첫 취직해서 너무 서툴고 어리숙했는데 다 털고 내년에 잘하고 싶어. 처음에 당연히 서툴고 어리숙하지. 저도 진짜 옛날에 그런 막 알바 같은 거 하면은 처음에 뭐 돈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팀장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밑에 이제 후배들에게 또 멋진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화이팅! 좀 전에 차 문짝을 긁어먹었어요. 다 잊고 안녕하게 해줘요. 근데 그래, 이게 중요해. 내 차 문짝을 긁어먹었는지 남의 차 문짝을 긁어먹었는지. 근데 남의 차 문짝이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차라리 내 짝이었으면 좋겠어. 내 문짝이었으면 좋겠어. 안녕. 문짝 안녕. 아니 문짝이 아니고 문짝이 안녕이 아니지. 문짝을 긁어서 아픈 내 마음 안녕. 내가 아파서 가족들이 많이 고생했어. 내년엔 더 잘 버티게 안녕해줘. 근데 가족들도 사실 저도 주변에 이제 아픈 몸이 좀 불편하거나 이제 아픈 친구들 보면 가족분들이 진짜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아마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힘이 날 거예요. 그렇게 가족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만으로도 분명히 가족분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네, 건강하게 우리 2022년에는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마음 안녕. 아픈 몸 안녕. 자, 이렇게 우리 다발들의 마음을 한번 제가 청소해봤어요. 마음을 청소해봤는데 문짝 안녕이 조금 좀 그거 빼고는 어떻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문짝 안쪽이 조금 제가 그게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네. 우리 2022년엔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도록 해요. 알았죠? 저의 마음은 저는 사실 괜찮아요. 지금 저는 그 마음 후련하게 보내지 않고 지금 살짝 담아두고 다음에 그걸 꺼내보면서 한번 그래 발을 디디고 일어나는 발판이 되도록 할게요. 저는 이 마음을 이루지 못했던 마음을 털어보내지 않고 가슴에 담고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엔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화이팅!
자, 이제 신년 사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알죠? 이게 나쁜 말들은 그냥 뭐 이런 거 흘려보내고 좋은 말들만 담아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이만 있을지 나쁜 말도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2021년 새해 운세가 좀 괜찮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군대 이제 전역을 하고 봤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올 한 해도 한번 볼게요. 별호야, 여기 형의 운세가 있어. 짜잔! 당신의 능력이 크게 빛날 것이니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걱정은 노. 모든 게 원활히 처리되겠군요.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내 능력이 크게 빛날 것이니까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걱정은 노래. 근데 어려운 일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어렵지 않았어. 어려운 일이 주어져서 그것을 해낸다기보다는 그냥 어려운 일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모든 게 원활히 처리가 된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떻게? 이 기세를 모아서 제가 한번 배로 운세도 한번 볼까? 배로야, 형이 배로 운세 한번 볼게. 우리 배로 2022년 운세 한번 볼게. 배로야, 이것 봐. 너 운세. 배로야, 너 완전 좋게 나왔어. 짜잔. 본인의 페이스대로 일을 진행하고 목표가 있다면 주저없이 도전하세요. 당신의 뜻대로 풀리게 될 거예요. 배로야,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도전을 하래. 너 뭐 준비하고 있니? 도전하래. 너 올해 내가 볼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야 돼. 나가서 너가 끊임없이 뭔가 너 셀럽 되는 거 아니야? 미쳤나 봐. 어떻게 배로 인스타 만들어야겠다. 배로야, 너 페이스대로, 너 본연 원래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만 해. 알았지? 어? 화이팅! 오케이. 남들이 보기엔 어렵지만 지성이는 쉽게 해결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말을 해? 배로 운세는 배로가 뽑아야지. 아니야. 대리점. 제가 대리로. 한번 뽑아볼래? 그러면 내가 그래. 이거 둘 중에 골라. 배로 둘 중에 골라. 너가 딱 골라. 이거? 손? 오! 이거래! 봤어? 찍혔어요? 봤어? 얘 지금 이거 뽑았어, 얘가 손으로! 그럼 내가 뽑아줄게, 배로야. 배로야! 너 운세 완전 좋게 나왔어! 자신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움직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움직이세요. 야! 너 지금 빨리 움직여. 너 빨리 아까 가는 대로 가. 야, 너 완전 잘 나왔어! 어? 야, 진짜 잘 나왔다. 야, 배로! 부럽다, 야. 어? 자, 배로는 너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내가 볼 때는 그래. 너 지금 느낌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이 구도 약간 점 보러 온 사람이라 나 지금 약간 사주 봐주시는 분처럼 이렇게 등... 배로야, 너 내가 봤을 때는 너 올 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럼 다 이루어져. 너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너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 그럼 그냥 다 이루어지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어? 알았지? 자, 터치. 오케이, 고마워. 자, 가자, 배로 대비. 박사님, 바발. 자, 바발 운세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발 운세 봐드릴게요. 너무 좋아. 이것 봐. 어떠한 난제가 당신 앞에 닥쳐와도 무엇이든 뚫고 격파해버리는 한 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멋진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정진. 미쳤다. 바발들, 이게 올 한 해 운세예요. 복채는 댓글에 윤지성 사랑해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발들. 그래, 바발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 이게 좋네. 그냥 가면 돼. 어, 좋아. 하면 된대. 자, 이렇게 운세를 좀 봤습니다. 댓글들 한번 볼까요? 배로 귀에서 피나요. 오늘부터 산책길은 내가 정한대. 아우, 배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형 오늘 이상하다. 룽스트라다무스. 근데 봐봐,
다 좋은 거 들은 거 같죠? 아니라니까? 배로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너 지금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 가도 좋아. 하지만 집을 떠나지 말아줘. 자, 이렇게 복채를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윤지성 사랑해로. 오늘 제가 윤지성 사랑해로 복채를 잔뜩 받고 있네요. 핫뚜 이대로 윤지성만 계속 좋아하면 됩니다. 윤지성 사랑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바발들레의 점괘와 배로의 점괘 그리고 저 윤지성의 점까지 해가지고 봤는데 잘 들어맞을 것 같나요? 어때요? 이 운세를 현실로 이뤄갈 수 있게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발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세요. 좋은 말 가득 담아서 마지막 소망까지 이뤄보겠습니다. 제 마지막 소망은 바로 롤링페이퍼 위드 바발입니다. 무릎 아파. 별로야,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올해 운세가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자, 롤링페이퍼라는 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좀 꺼내놓기도 하지만 나중에 지치고 힘이 들 때 꺼내보면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다시 나를 일으켜주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롤링페이퍼에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번 소망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제 솔직한 감정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바발들도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바발들을 향한 저의 마음을 담아볼게요. 짜잔,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따란. 제가 한번 용기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바발들 안녕.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바발들 덕분에 내가 살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사람 윤지성으로서 연예인 윤지성으로서 우리 바발분들에게 팬분들에게 받는 그 에너지가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커요. 그냥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아무런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당신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하고 저를 노력하게 만들고 제가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바발들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 바발들의 말에는 바발들의 눈에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 앞으로도 또 온 롤링페이퍼가 있대요. 누가 보내주신 건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 저기 있구나. 요거죠. 뭘 이렇게 많아?
아, 원래 더 많았어요? 꼭 전해주신다고 해요. 저한테 잊지 않고 꼭 전해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몇개 한번 읽어볼게요. 벚꽃바발님, 지성이가 하는 일이면 나는 다 좋아. 하고 싶은 일다 했으면 좋겠다. 나는 뭐든 응원할 테니. 근데 이런 말이 너무 감동적이야. 왜냐면 그냥 나를 무조건 믿어준다는,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느낌이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너무 수고 많았던 지룡이 항상 고마워. 한 걸음 옆에는 항상 우리가 있을게. 함께라서 행복한 2022년이 되길. 맞아요. 제가 저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발들과 함께 해준 그 날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전역하고 쉴틈 없이 열일해준 지성이 덕분에 2021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 내 삶의 페이지를 예쁘게 채워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바발들이랑 예쁜 추억 만들자. 포춘쿠쿠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성이의 영원한 지지자. 뭐든지 응원해. 뉴치케님.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항상 마법같이 나타나는 지룡 오빠. 지난 1년을 되돌아봤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달려오셨더라고요. 바발에게 2021년은 너무 행복한 한 해였어요. 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윤지성 덕질. 우리 100년만년 더 행복해요. 은진님. 아, 근데 진짜 세상에 이거를 이렇게 참 직접 써준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쁜 말로 나를 해주려는 게 느껴져서. 근데 배로 어디였지? 배로 잘 있겠지? 예. 너무 감사하고 2021년도 지성이를 보며 느낀 감정, 경이로움. 정말 몸이 308개여도 모자랄 것 같은 2021년의 지룡이. 덕분에 2022년도 내 롤모델은 윤지성으로 정했다. 땅땅 강예원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칠 때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올한 해는 지칠 겨를도 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뭐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있었어요. 진짜. 올한 해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바발들에게 좀더 자신을 돌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좀 나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감정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바발들에게 더 좋은 모습,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좋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모습이었다면, 이런 생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늘 발전하도록 할게요. 늘 발전하고 열심히 하고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처음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 꼭 가져가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꼭 챙겨가도록 하고, 댓글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심야 밥길님, 윤지룡 사랑해, 내 소중한 친구. 너무 감사해요. 네. 리엔나님, 지성씨 바발들 올해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2022년도 함께 가요. 잘 부탁해요. 저도 진짜 2022년도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진짜 바발들 믿고 열심히 살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바발들이 책임을 져야 돼. 저는 몰라요. 나는 그냥 바발들 믿고 열심히 해야겠어. 영원히 바발님, 내년에도 밭길 사랑길 바발들과 함께 걷자. 올한해 너무 수고 많았고 고마웠어.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윤지성 사랑해. 감사합니다. 민키님, 우리 지성이 하고 싶은 거다 해.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 JJ님, 지성아, 우리의 연예인이 되어서 고마워. 바발들도 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네. 부엉이님, 지금까지 잘해낸 지성이를 믿어. 앞으로 뭐든 다 잘해낼 걸 믿어. 사랑해. 정말 열심히 할게요. 네.
자, 바발들과 한 해를 노선도선 마무리하고 싶었던 저의 소망들을 남김없이 이루어봤는데요. 훗날 2021년을 떠올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받은 따뜻한 말들이 떠올라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의 추억이 행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네, 마무리할 시간들인데 참 오늘 바발들과 간만에 뭔가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그동안 배우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뮤지컬을 통해서 만나느라 오롯이 윤지성이라는 사람으로서 우리 바발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꼭 하고 싶었고 너무너무 꼭 필요했었고 너무너무 원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 캠핑장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바발들과 꼭 함께 듣고 싶은 윈터송을 같이 들으면서 이 밤 인사를 건네볼까 해요. 제가 팬미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무대로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노래입니다. 바로 핑클의 화이트! 제가 이 노래를 정말 겨울만 되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딴딴딴딴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 그날 팬미팅 하던 날이도 생각이 나요. 일로 페로 일로 와. 딴따란 딴딴딴딴딴딴 그래. 댓글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읽어볼까요? 왜 벌써 가냐. 맞아. 이게 좀 팬미팅이나 콘서트도 직접 대면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 진짜 직접 못 보는 게 제일 속상해. 그쵸 배로야? 우리 배로도 좀 직접 보여주고 싶은데. 만들던 빨간 스웨터도 입혀줄 거야. 항상 포근했던 네 마음과 어울려. 날 생각하면 정말 좋겠어. 우리 배로 사람 잘 먹죠?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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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돌아.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다시 올 거지? 당연하죠. 저 어디 안 가요. 군대도 갔다 와. 어? 뭐 갈 데가 어딨어. 팬미팅 생각난다. 맞아. 팬미팅 때는 꼭 만나서 해요. 같이 소리도 지르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우리 바발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귀한 시간 우리랑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고마워요. 이제 저는 다시 벽장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그냥 인사하도록 할게요. 오늘 밤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바발들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요. 안녕. 눈이 내렸지. 빨개진 날 보면서 난 놀라대며 흐르는